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어떤 내용이 어떻게 갔는지, 시장이 왜 조정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은 지금 그 트럼프의 대중국 다시 그 중국이 전과 다르다. 이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3,250억 불에 대해서 또 관세를 매기겠다. 협의가 너무 지진하다. 이러면서 우리 시장이 오늘 조정을 많이 했죠. 예, 조정을 했습니다. 볼까요? 예, 조정을 18포인트 빠졌습니다. 오늘 28포인트까지 폭락했다가 끌어올렸는데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역시, 예, 빠졌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 바닥이 뭐 일각에서는 뭐 1800포인트까지 떨어진다 뭐 저는 뭐 그런 거 그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거 뭐냐 지수를 뭐 갖다 뭐 1800포로 뜨니까 다 망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문가마다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진 않고요. 그다음에 뭐 금리가 어떻게 돼서 뭐또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이제 지수가 오늘 많이 떨어졌고 종목들이 지수의 영향을 받으니까 예, 하락을 했지만 또 하나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본과의 지금 무역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2차 지금 한국에서 2차 그 일본에다가 수출 규제 회의를 이제 국장급으로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일본에서 거부 방침이라 이렇게 나왔고요. 또 하나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규제로 일단 그 반도체 소재 기업들 폴리이미드라든지 포토 예, 레지스트라든지 폴리오린 폴리이미드라든지 불화수소인 에칭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삼성을 압박하고 있고 또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어떻게 될 것이냐?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삼성전자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는 확보가 돼 있지만 그래도 그거 갖고는 양이 안 되죠.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강화하기 시키해서는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많은 양의 소재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확보가 일본 규제로 인해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잠깐 민재 뉴스 나온 것이, 물론 이제, 작년 2017년이죠. 2017년에 이제 미국의 그 EUV용 포토레지스트에다가, 예, 강한 투자를 했고요. 또 2017년 11월 2일에 이미 동진세미캠에다 300억, 그 다음에 솔브레인에다 100억을 투자해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거 갖고는 양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일단 일본에서 나온 뉴스에 의하면 중국에서 그 어떤 일이 벌렸냐 하면 삼성이 중국의 빙하그룹에서 불화수소 대거 발주를 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왔는데 삼성전자냐 아니냐 아니 밝히지는 중국에서는 안 했지만 어쨌든 일본의 수요를 갖다가 이제 다른 수요를 다각화해서 다시 아마 재개가 돼도 이제 일본 기업은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일단 뭐 러시아에서 지난번에 지원하겠다 그런 것도 일단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2개월 이상 걸린다고 그러고요. 이미 국내에서는 생산 라인을 벌써 이미 국내 기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 이거 벌써 이미 벌써 2년 전부터 2017년이니까요. 2년 전부터 우리도 역시 1년 전부터 그 뭐냐면 삼성전자가 솔브레인과 그다음에 동진세미캠에 그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참여했을 때 우린 자회사도 아닌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온 상황이었었는데 이번에 강하게 올라갔죠. 오늘 전체적으로 조정했지만 그나마 한번 볼까요? 솔브레인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제 끝났으니까 다 잘라야 된다. 그래서 뭐 잘랐다가 다시 사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안 잘라야 된다. 오늘 뭐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려버렸죠. 자, 이것들이 지금은 이제 개인들만 사고 기관 외국인은 팔고 있으니까 끝났다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뭐 전문가마다 판단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것은 지금 당장은 뭐 조정하면서 갈수 있지만
더군다나 삼성전자가 꼭 필요한 기업이고 돈까지 투자한 기업에서 이번 분기 실적은 당연히 뭐 수혜를 그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 3분기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본다면 우리는 조정할 때 오히려 대비했다가 그죠 그것을 추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서 더 큰 수익을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하는 입장입니다. 동진 세미캠 역시 오늘도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역시 기관 위군 쌍끌이로 지금 매도하고 있고 개인들만 주로 사는 편인데요. 예외적으로 이제 그 중에서 그나마 예외적으로 사는 종목은 외인이 사는 종목은 후성이었었죠. 후성의 애칭가스인 불화수소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여기서 매수해서 들어간 건데요. 추가 매수하고 갖고 있는데요. 팔지는 않았죠, 당연히요. 그죠? 예, 당연히 더 사서 오히려 갖고 가는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이번 2분기 실적은 제가 볼 때는 좋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다음 분기에는 아마 이래서 많이 사용하게 되면 실적이 더 개선될 것으로 봐서 당연히 예. 그것을 조정을 이겨내고 한번 조정할 때 오히려 추가 매수해서 들고 가는 전략도 나빠 보이지는 않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이제 삼성은 그래서 삼성의 뭐 저는 투자라는 얘기도 하질 않죠. 삼성전자에 뭐 투자해야 된다. 물론 삼성전자에 투자해서 뭐 손해볼 일은 별로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중소형 기업을 샀을 때 여러분이 수익을 더 난다. 근데 뭐 여기서는 뭐 선물과 합쳐서 뭐 이 기업이 뭐 다시 폭락을 할 거니 어쩌니 뭐 그런 건 차후의 문제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장이 안 좋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당연히 실적 좋은 기업으로 매수해서 만약에 시장이 폭락했을 때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전체적으로 그 시장 종합을 보면 대체적으로 누가 많이 팔았냐면 역시 개인들이 위험에 대한 소지 때문에 오늘 금융 투자하고 사모펀드에서 많이 팔았습니다. 역시 투신도 좀 팔았지만 그죠? 투신 그다음에 금융 투자 차 그다음에 사모펀드 대체적으로 펀드에 가입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아마 판매가 나가지 않았나. 외국인들은 막판에 끌어올려서 매도하다가 오전에 막판까지 사는 전략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제가 볼 때는 뭐 시장이 어쨌든 떨어지더라도 그럼 왜 이렇게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해서 끊임없이 가야 되는 이유 그걸 한번 우리 거꾸로 가서 한번 백테스트 해 봐. 시장이 폭락하고 어쨌든 간에 종목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가서 한번 보자. 그러면 어떤 일인지. 헬릭 스미스가 당연히 예. 바이로미드인데 그죠? 자, 헬릭 스미스 지금 뭐 주가는 당연히 고점을 찍고 2018년 보통 이제 1월부터 11월부터 12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한번 보면은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차트가 꼭대기가 언제였죠? 예, 4월 달이죠. 4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내려왔으면 신라젠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신라젠 역시 그죠? 고점이 한번 볼까요? 신라젠 그죠? 신라젠은 11월입니다. 그다음에 셀트리온을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보면 역시 고점이 예. 3월입니다. 그죠? 아까 삼성바이오가 4월 초였었죠? 자, 그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도 예, 1월 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네이처셀. 예. 네이처셀도 고점이 3월 16일입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보통 3월부터 예, 4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데,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보면서 이것을 지금 고점을 찍고 왔는데 무슨 100만 원 간다, 무슨 뭐 50만 원 간다 이렇게 해서 산 투자자들이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 방에도 보니까 50% 이상 손실 나가지고 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죠. 업종이 고점을 찍고 있는데 그것을 매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러면 그렇다면 자 존 헬릭 스미스가 이번에도 조금 반등해 준 것이 지금 3차 임상 3 뭐죠? 3, 4, 3 임상 지금
삼성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10월 달에 마무리인데 9월 달에 마무리 질 것 같다 이러면서 결과가 좋았는지 그렇겠다. 그럼 과거로 한번 10년을 들고 와서 내가 샀을 때 2009년에 가서 이걸 들고 왔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지 한번 상상을 해보자. 자, 그럼 2009년에 이게 얼마 정도 지금까지 떨어졌어도, 자, 그럼 이 안에 2009년부터 리먼 사태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뭐 시장이 나빠지고 흔들었어도 여러분이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3200%입니다. 이렇게 떨어졌어도. 그러면 지금 이렇게 왔는 사람은 지금 떼돈을 벌었었고요. 그죠? 이걸 맨날 팔고 산 사람들이 이렇게 벌었나요? 자, 1억을 만약에 투자한 사람 같으면 32억이 됐습니다. 자, 1000만 원 투자했으면 3,200억, 3억 2천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저 시장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해서 전부 팔아버리고, 자, 그럼 삼성전자를 한번 그 좀 보자 이거죠. 삼성전자를 여러분이 진짜 20년 전에 샀으면 어떤 일이 벌었을까? 뭐 시장이 어떻게 돼서 삼성전자가 앞으로는 뭐 이렇게 떨어지고 더 올라가고 뭐 그저 뭐 아주 폭락을 와서 시장이 다 폭락하니까 이제 1800대까지 뭐 폭락할 것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좋은 기업을 사서 만약에 20년 전에 1999년에 사서 이 안에 리먼 사태부터 IMF부터 다 그냥 있는데 이걸 들고 왔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1000만 원 두고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삼성전자가 떨어졌다 그래서 앞으로 떨어져도 3100%입니다. 그러면 31배가 나간 건데 자 1억을 내가 담아놨으면 지금 31억이 됐습니다. 그럼 주식을 투자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수 없는 전문가들이 지금 끊임없이 무슨 뭐 시장이 어떻게 돼서 뭐가 됐든 뭐 1800포인트까지가 종목을 잘라야 된다는 등 그런데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의 최근의 소식이 뭐냐면 그것이 여러분이 아마 유튜브에서 봤을 겁니다. 그죠? 누구냐 하면 바로 한국은행에서 월급을 타는 직장인이 이제 상여금만 근데 워낙 상여금이 셌습니다. 80년대만 해도 거의 1200%인가요? 보너스가? 그러면 자기 생활비를 직장 다니면서 생활비로 5시 되면 칼같이 퇴근시켜주고요. 그러면 그것을 예,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지금 30년 만에 얼마? 30년 만에 지금 1000%의 수익을 올렸다고 그러는데 방법은 어떻게 했다? 예, 매수해서 고점에 올라가면 30%를 팔고 또 떨어지면 그저 그 돈 갖고 또 자기 상여금 받는 걸 합쳐서 주식을 또 사고 이렇게 해서 주식을 늘려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수익을 받았는데 지금 저도 그렇죠. 리먼 사태가 나고 뭐 어떤 사태가 나고 그래도 역시 장기로 투자한 사람은 부자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식을 다 팔고 이사 가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이 비밀을 알 때까지 굉장히 8년 동안을 고생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저도 지금도 아들한테도 주식 사서 가만히 묻어두라. 왜 그럴까요? 은행에다 저축해서 이런 돈이 나올까요?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럼 여러분이 부자 되는 방법은 그죠? 우리 의원이 진짜로 제 방에 왔을 때 전문가님 전문가님 왜요? 그랬더니 제가 7년째 적금을 넣었는데 35% 5%씩 35% 지금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아유 난 정말 어리석었어요. 그냥 여기다 묻었고 그냥 삼성전자에다 묻고 그냥 7년을 갔었으면 저 7년 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자, 여기서 만약에 제가 그분이 정말 저축을 여기다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지수가 떨어지든 종목이 떨어지든 관계없이 109%입니다. 그럼 35%를 볼래요? 109%를 볼래요? 거기다가 배당은 보너스입니다. 이것이 부자 되는 길인데도 사람들은 다 단타로워서 다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시장이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팔아야 되고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그죠 다 스토리 마케팅에 놀아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분이 정말 은행에다 적금을 부질 않고 여기다 했으면 은행에 몇 배를 보는 겁니까? 7년 동안에 자그마치 35%니까 3배의 이익을 보고 배당까지 받았으면 4배의 이익을 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보면서 부자가 되는 길을 여러분이 갈 길은 어떤 거냐? 좋은 기업에다 사서 묻어두고 있으면 부자가 된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 먹듯이 주식을 사라. 그러면 당신은 부자가 된다. 이거를 깨닫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자, 아까 그죠? 헬릭스 미스를 샀어도 그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우리 제약 종목을 하나 사갑시다.
동국제약을 사서 10년 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왔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 한번 돌아가 보자. 2008년, 2009년에 사서 2009년 1월 1일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 예, 시장이 폭락하고 블랙스완이 와고 뭐가 어떻게 되고 시장이 큰일 날 것 같지만 535%를 벌어졌다. 말도 안 돼. 여기다 천만 원을 담았으면 얼마예요? 자그마치 10년 동안에 얼마예요? 535%니까 은행 이자에 도대체 몇 배가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사람들은 끊임없이 전문가들이 수없이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조정 뭐 손절하고 뭐 하면 어떻게 하다고 다 이랬지만 가만히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벌려야 되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기업을 사야 되느냐? 시장상 자신 최소한도 주봉이 끊임없이 우상향하는 종목을 매수하고 또 영업이익 꾸준히 나서 기업이 돈 버는 기업을 매수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시장이 어떻게 됐든 뭐가 됐든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한 또 대한민국의 자본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한 여러분은 돈 벌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주가가 오르락내락할 때보다 매일 팔고 사서 여러분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나요?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지금 수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자 되는 방법을 모르겠다고요. 자, 오늘도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한 팁을 주는 것은 시장이 당장 무너질 것 같고 다 그래도요. 좋은 기업은 리먼 사태 박살나고 나서도요. 또 올라와서 여러분의 수익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손해보험. 자, 그러면 DB손해보험 동부화재죠. 동부화재를 만약에 리먼 사태 2000 리먼 사태 폭락해서 2009년에 사갖고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무슨 일이 벌었을까? 시장이 떨어지든 말든 여러분이 들고 왔으면 여러분은 은행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고 지금도 웃을 수 있어요. 그죠? 얼마예요? 230%입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내가 5%씩 받는다고 해도 얼마예요? 예, 35%에 5%씩이면 50%입니다. 50% 볼래요? 230%를 볼래요? 돈 버는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배당받고 얘가 부자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아직도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해서 수도 없이 헤매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세대 교수가 43년 동안 뭐죠? 예. 43년 동안 유한여행을 들고 와서 부자가 된 사실은 이미 매스컴에서 알고 있었고요. 동국제약의 임원이 뭐죠? 예. 28명의 가족을 동국제약을 사게 만들어서 부자가 된 사실은 뭘까요? 좋은 주식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자 되는 길을 알려주고 그 어떤 것보다 대한민국의 자본주의가 끊이지 않는 한 당연히 여러분을 부자 되는 길은 너무나 헐고도 멀고도 험한 길이 아니라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부자 되는 길을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 기업의 재무 분석을 통해서 꾸준히 수익 나는 기업을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가다 보면 여러분의 나이가 들고 나 시간이 경과하실 때 당연히 부자는 따라온다는 생각을 하시고 좋은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노력을 가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겁니다. 왜요? 제가 안 비밀은 부실 종목을 사서 급등을 먹어서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업을 사서 꾸준히 인내하고 그저 기다림의 미학으로 들고 갔을 때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이 행복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떤 기업을 매수해야 할지, 왜 주식을 사야 되는지, 지금 뭐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경제가 만약에 붙어서 정말 폭망이 온다고 해도 역시 좋은 기업이 돈을 벌 때 여러분은 그것이 여러분의 부자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자. 그죠? 팔고 산 사람이 결국은 졌고 좋은 주식을 들고 간 사람은 이긴다는 사실을 이 시장에서 이미 수없이 증명된 거고 그것이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똑같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또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그러면
저는 일본이 폭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 한 가지 얘기한다면, 일본이 지금 GDP 대비 얼마 250%요? 지금 아베 정부가 그죠? 예, 일단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 적자를 엄청나게 투자해서 아마 전 세계 지금 재정 뭐죠? GDP 대비 가장 빚체가 많은 나라가 일본. 더군다나 이제 젊은 애들이 태어나지 않고 노후화되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는 결코 좋아지기보다는 나빠질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어쩌면 아베의 좌충수가 일본 경제를 더 폭망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럴 때 대한민국은 잘 슬기롭게 극복해서 그죠? 중소기업들하고 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성장하고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우리가 이제 또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또 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길이 열린다면 그것은 제2의 도약이 한국이 갈 수도 있는 그죠? 중소기업과 삼성전자의 아마 제2의 도약이 또 올 수 있는 계기가 온다면 우리는 박수치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중소기업을 이거 삼성전자에서 과연 버렸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삼성전자에서 이미 벌써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133조를 투자하고 하닉스가 120조를 투자한다는데 그런 파운드리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그다음에 이제 모든 준비가 더 많은 물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저렇게 아마 거기 전 세계적으로 사장단들이 모여서 각국에서 수요를 다양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더 좋은 도약이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그죠? 아마 더 좋은 길로 가기만을 바라는 쪽에서 우리는 응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떤 일을 벌려야 되는지 우리는 시장이 조정한다고 보다도 기업이 어떻게 수익을 내는 구조로 가고 있는지 펀더멘털과 그 다음에 실적 개선을 보면서 여러분이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간다면 틀림없이 수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을 때 여러분은 웃을 수 있는 최후의 웃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